얘들아, 일단 한번 부스를 한번 깔끔하게 보자. 뭐 아는 새끼들은 없겠지, 설마? 아, 그리고 월봉 잘 보자. 오, 씨. 어. 자, 이거 펼쳐. 네. 2분, 2분 문제 어려워요. 2분 문제? 네. 2분제 도함수형 활용이 있죠. 어려워요.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 문제 부른 건 그냥 수학의 셈이 있던 문제도 문제. 수학의 셈이 필수의 제 있던 문제라고. 25번이? 어? 어. 그거 있잖아. 잘, 아, 아니, 말하면 안 되지. 아, 말할 거야. 다 갈 뻔 했네. 아깝다. 아, 아마추어처럼 잘 봐. 맞지? 가오가 있지. 일반 애들한테 지면 안 되잖아. 일반 지금 옆에 있지 않아? 뒤에? 어, 맞아. 어. 자, 한번 다 정리해보자. 거기 있는 대표들은 다 외워야 돼. 맞지? 다 외운다기보다는 체화시켜야 돼. 자, 일단 우리가 국립국사 도형을 먼저 시작을 해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몇 번째? 못 듣네.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 넓이를 한번 다 더해보래. 더해보자 한번. 그럼 얘 넓이가 뭐냐면 4파이지? 얘 넓이 뭐냐? 얘는? 4분의 1 파이지. 그래서 이 과정을 가면은 무슨 구수야? 분비구수. 어, 분비구수지. 하자. 1만 4분의 1. 1만 공비가 뭐야? 4. 4분의 1 되는 거지. 초함은? 4파이. 어, 4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맞지? 어, 근데 좀 준비 작업 좀 하자. 준비 작업. 준비 작업. 이걸 구하기 싫은 거야? 구하기 싫다고. 두 번째 도형을 구하기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게. 어, 닮음비를 구하게? 닮음비 몇 대 몇이야? 1대1. 어, 2대1이지. 닮음비가 2대1이야. 근데 닮음비가 다른 말로 뭐야? 루트 넓이. 얘는 길이야. 동의하니? 네. 아, 길이. 어. 그리고 닮음비를 구할 때는 니들이 마음대로지. 똑같은 네. 부분만 찾으면 돼. 이 부분과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똑같은 부분만 찾으면 무조건 성립해. 그러니까 네가 반지름을 잡았으면 여기도 반지름을 잡으면 되고, 여기 지름을 잡으면 이거 지름을 잡아도 괜찮은 거고, 만약에 내 원줄을 잡으면 얘 원줄을 잡아도 괜찮다는 거야. 어차피 길이의 비율은 다 똑같아. 닮음비를 구하면 어떻게 되지? 몇 대 1이죠? 2대 1. 어, 2대 1이요. 맞지? 그리고 비례식은 내 마음대로 나누는 거나 곱해도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어, 이걸 1로. 맞지? 이거 1로 만들어줄게. 1로 만들어줄게. 그럼 몇 손으로 나눠? 어, 그럼 1대 2분의 1이야. 괜찮지? 괜찮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넓이함이거든? 그럼 넓이비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비는? 얘를 뭐 하는 거야? 제곱. 그래야지, 제곱하는 거지? 제곱하면 어떻게 돼? 1대 4분의 1. 어, 1대 4분의 1 하면 얘가 아이가 누구야? 괜찮지? 네. 어,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1로 만들어주면은 바로 얘 공비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할게. 알겠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안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등비국수와 도형에서 두 번째 항의 넓이를 구하면 어디가? 지옥가. 지옥에 가. 알겠지? 왜?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분수랑 소수랑 작살 난다고. 맞지? 안 돼. 구하면 안 돼. 무조건 닮음비 이용해가지고 급수를 계산을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닮음비를 찾고, 맞지? 2대1로 찾고 얘를 1로 만들어주겠다. 1로 만든 다음에 넓이비니까 제곱하면 얘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니까 얘 공비 차용해서 쓰겠다는 거야. 되겠지? 네. 어, 하나만 더. 개수가 증가하는 등비국수. 어. 따로 배워보자고 한번. 어, 이것도. 자, 뭔 소리냐면 여기 원향이 있어. 이렇게 원향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어, 네 개. 이렇게. 어, 이렇게 네 개. 얘 길이가 무엇이냐면 2야. 얘 길이가 1이야. 그리고 얘 길이는 2분의 1 된다. 여기 있는 도형을 다 더하래. 이렇게. 얘랑 좀 다르지? 얘는 그냥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얘들은 몇 배씩 늘어나? 어, 두 배씩 늘어나. 넓이 한번 구해볼게. 넓이 구해보면 얘 넓이 몇이야? 4. 4파이지, 맞지? 4파인데 얘 몇 개야? 한 개, 맞지? 어. 얘 할게. 얘 넓이 뭐야? 파이. 어, 파인데 몇 개야? 어, 곱하기 2. 이렇게. 얘는 얘는? 4분의 4분의 어. 4분의 파이? 곱하기 몇 개야?
4개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것들로만 해주면 맞지? 앞에 있는 걸 빼주면 공비가 몇이야? 4분의 1이거든? 근데 뭐가 붙었어? 개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비가 붙었어. 맞아? 공비 몇인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원래 계산하면 등비수를 그냥 계산하면 원래 이거거든? 1마이너스 4분의 맞지? 근데 개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비가 붙는다고? 그래가지고 공비가 몇 배가 돼? 2배. 두 배가 돼버린다. 초함은? 그래서 개수가 증가하는 등비급수는 이렇게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것만 따로 공식도 하나 더 외워줄까? 이렇게 하자. 1마이너스 RK분의 A 외우자. 1마이너스 RK분의 A. 얘는 구하는 것 중에 배웠고 얘가 뭐야? 개수 증가. 그렇지. 개수 증가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1마이너스 RK분의 A라고 외우자. 알겠지? 그래서 삼각편 들어가지고 이거 배웠어. 자,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거 있어. 개수 증가 등비급수. 아, 삼각편 좀 쳐줘. 개수 증가 등비급수. 삼각편 치고 자, 이제 거기 있는 것들 이제 어떻게 할까? 얘들아, 뭐 두 문제씩 풀면 될까? 같이 알지? 나 두 문제 풀고 너희 두 문제 풀고 나 두 문제 풀... 아니다! 한 문제씩 풀자! 딱 5분씩만 주면 돼. 그래. 한 문제당 5분? 게임 재밌겠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나 먼저 풀게. 진짜 그렇게 해요? 왜? 아, 두 개씩 할까? 아, 그냥 거기다 풀어 그냥. 아, 거기다 풀어. 왜냐면 새로 뽑아줬잖아. 왜? 집에서 다시 하라고. 너무 줄이는 거. 숙제 줄이려고. 그런 거 안 돼. 풀어갖기 놀자. 1번 조건부 답 찍힐게요. 10-12번 체크. 내가 체크하라는 거 지금 다 체크해. 이제 10-12번 체크. 빨리 색깔펜으로 체크 좀 해놔. 알지? 다음 10-14번 다음 10-16번 그리고 17번 그리고 23번 24번 26번 27번 31번 작년 수능 거 맛봐야지. 이렇게 많아요? 됐지? 다음 넘어갈게. 다음은 11-06번 정육관. 그리고 11-12번 14번 15번 자, 이거 1시간 맞지? 1시간 40분 안에 컷해야 돼. 자, 한 개씩 하자. 한 개씩 할게. 한 문제당 5분씩 줄 거고. 야, 당연히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나왔을 때 이거 5분 안에 풀어야 돼. 알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그냥 별표만 다 외워가지고 적용만 연습하면은 이거 진짜 쉬워. 나 해볼게. 자, 나 먼저 한다. 자, 지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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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쉬운 건 내가 해서 미안해. 자,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확인해라. 알겠지?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지? 네. 이게 낫겠지? 자, 체크 좀 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색칠되어 있거든? 얘 이제 무한히 더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등비급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등비급수는 깔끔해? 초한 거 하면 돼. 초한 거면 되는 거고, 다음에. 맞아. 발문비를 이용해가지고 뭘 가면 돼? R 구하면 끝나는 문제고. 당연히 수능에서는 이렇게 얘가 어렵거나 얘가 어렵게 줘. 알겠어? 그럼 뭘 어렵게 될지 몰라. 근데 둘 다 어려운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어. 둘 중에 하나만 어려워. 알겠어? 자, 그럼 이거 두 개 구하러 갈 건데
할게. 근데 얘는 여기 길이가 1이래. 여기 길이가 1이래. 아, 얘 초항이 쉬운 경우야. 맞지? 4분의 넓이 몇이냐? 4분의 파이. 어, 4분의 파이. 맞지? 그럼 이제 공비만 구하면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아이고. 첫 번째 아이고. 자, 피라데 보조선. 자, 오늘 보조선을 긋는 연습을 완벽하게 끝내고 가야 돼. 피라데 보조선. 봐봐. 어, 저렇게 생겼는데, 이거 뭐, 여기랑 이걸 지름으로 해가지고, 원을 새로 이렇게 그린대, 이렇게. 원 새로 그린대. 괜찮나? 그리고, 얘랑 똑같은 사각형, 똑같은 닮음의 사각형을 여기랑 여기 사이에 끼겠대. 괜찮지?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원이지? 그 원의 중심, 맞아? 원의 중심이랑 원 위의 점은 뭐 해야 돼? 이어야지. 너무 당연한 거지. 원 위의 점은 원의 중심과 있는다. 그게 뭐가 되니까? 뭐가 되니까? 환지름이 되니까. 필연의 보조선이야. 그러니까 이걸 긋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럼 얘가 반지름이니까 이게 2라매? 그럼 얘 길이도 몇이야?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4분의 1이잖아. 얘 반지름의 길이가 1 되겠네?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아, 끝. 알았어? 닮은 비는 똑같은 부분 찾으면 돼. 지금 내가 두 번째 도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도형의 대각선 길이랑 비교해주면 닮은 비잖아. 맞지? 네. 얘 길이 몇이야? 루트? 5. 5. 아, 루트 5지? 그래서 닮은 비가 루트 5 대 몇이야? 2. 1이야. 맞지? 아, 루트 5. 괜찮아? 왜 태현아 왜? 어, 이상한 거 있어? 됐지? 그러면 약속했던 대로 할게. 얘 1로 만들게. 몇으로 나눠? 루트 5분의 1. 아, 그럼 루트 5분의 1로 되겠고 얘는 길이비야? 넓이비로 바꾸면 뭐야? 5분의 5. 아, 그럼 1대 5분의 1. 그럼 얘가 공비가 되겠네. 끝났다. 따라서 S는 1-5분의 1분의 4분의 될까? 봐봐, 역시 마찬가지로 상상이 나는 거 없지? 네. 어. 다 원칙을 지키면 이건 못 풀려, 풀 수가 없어. 그냥 훈련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너희 차례야? 10-14, 5분. 된다? 네. 시작. 하나 풀어볼래? 어, 하나 풀어. 저 그릇에 있는 거예요? 뭐. 스톱워치. 저 그렇지. 항상 준비돼 있어. 그렇죠?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수업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톱워치가 없어? 시간 재고 공부해야지. 원래 시간 없잖아? 제한 없으면 다 푸는 거야. 제한이 있어야 재밌지. 클래스 보여줘. 재미없는데 그냥.
보고 싶다. 그리워. 밖은 찬다. 제때 오는 근찬이가 너무 그리워. 오늘 늦어지는 거야. 풀었어? 풀었어? 왜 풀척해? 어떻게? 어? 어떻게? 글쎄. 그거 알면 내가 선생했지. 선생님이 선생인데. 그건데. 네? 대가리 어? 막대가리 아니 방울 풀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오른쪽 편하게 이거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이 너무 부족다 구하는건 이해냈어? 180불째 보여줬어? 삼각형 2대 됐어 아 거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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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거 뭐 안 되는 거 있어?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이해했어? 이거 계산한 거 이해했으면 괜찮아 연습하면 야 처음에 다 못한다니까 아 이거 다 못하고자 아 이거 잡채기 해 안잡혀 어? 아무도 안 잡혀요 야, 괜찮아 원래 그런 거라니까? 삼각형이 딱 여기 하나 있는 거야 안 알려줘 아직 끝났어 감도 안 잡힌대 근데 더하기 빼기 계산기 가능? 지하노 아까비 끝 선생님 5분 좀 주세요 아 한다 아, 감 뭐예요? 아 계산만 하면 끝나는데 오 나왔어? 네 오 아무튼 해볼게 자 얘들아 지금 여기 생체랑 여기 구하는 거지? 네 첫 번째 발표 자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네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랑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직접과? 간접. 간접이 있지 맞지? 직접과 간접이 있어. 몇번 하지 않았냐? 근데 직접은 뭘 이용해서? 공식.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간접은? 세 가지가 있었지? 쪼개서 붙이기. 그렇지. 쪼개기. 쪼개기 해가지고 각각의 넓이 구하기 맞지? 그 다음에? 합하기? 넓이 빼기? 넓이. 넓이 맞지? 세 번째는? 더하기. 끼워서 붙이기 맞지? 이런 거 있었잖아. 네. 맞아? 쪼개가지고 끼워 붙이는 거. 맞지? 이런 거, 이런 거. 또 얘기한다, 또 얘기한다. 여기 넓이 구하는 거. 그 여기 찢어가지고 여기 붙이는 거라고. 맞지? 맞아? 문제에서 얘, 지금 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고민해야지. 네.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얘 어떻게 구할 거야? 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 그거 아니야? 전체 직사각형에서 뺀. 얘랑 얘 넓이를 빼는. 그렇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괜찮나? 네. 그럼 쟤 넓이 구할 건데 당연하지? 다음 필연의 보조선 필연의 보조선 아 원 위의 점은 원의 중심과 뭐한다? 이연 그렇지 있는다 너무 당연한 생각이야 이런 것들 나 이유니까 보이네 여기 길이가 몇이야? 1 1이잖아 그리고 길이 몇이야? 2 2잖아 그리고 길이 몇이야? 2잖아 맞지? 예? 아 2 거기 2잖아 맞죠? 보이네 뭐가? 예. 1대 2대 6, 3 그렇지 특수각이 보이네 이게 1대 6, 3대 2네 몇 파이야? 63분의 파이. 파이가 되는 거야 몇 파이야? 6분의 파이 그렇지 6분의 파이 아 그러면 얘 넓이 구할 수 있네 직각사각형이랑 부채꼴 넓이랑 반원 넓이 구해가지고 직사각형 구하면 돼 빼야 빼면 추가한 거 맞지? 여기가 또 새로운 거 있다 없다? 없다 없어 필연의 보조선 원의 중심과 원의 점을 잇는다 괜찮지? 됐어. 그러면 초안 끝. 이제 뭐 구하면 돼? 공비. 공비 구하자. 공비 구할게. 끝났네. 또 뭐야? 닮은 공비. 원의 중심과? 이어라. 그렇지. 원의 점을 구한다. 이어라. 있는다. 그렇지. 근데 이게 뭐야? 이 원의? 반지름. 반지름이네. 그러니까 이거 길이 몇이야? 2.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도형의 대각선부였으니까 이거 대각선부 해야 되겠네? 네. 이거 대각선 몇인데? 루트 10. 그렇지, 루트 10이잖아. 그래서 루트 10대 2가 8분의 1. 끝. 맞죠? 이 1년의 과정이 1분 컷. 그건 아닌데. 해야 돼. 알겠지? 해야 돼. 딱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별표 다 외워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연습하라고. 맞지? 나는 이제 이 도형 문제만 한 만 개 정도 풀지 않았을까? 만 개 풀었는데 안 보이면 걔가 전형 아니야? 맞지 맞지 그래
내가 너희들 똑똑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냥 내가 너희들보다 그냥 많이 푸는 거잖아. 맞지? 저 안에서? 그럼 이제 누구 차례야 이제? 쌤이요. 내 차례야 이제. 자, 내 차례야. 쌤 또 쉬운 거 푸실 거죠? 아 무슨 소리야. 야 어차피 순서는 어차피 홀짝인데 짜식들아. 하 진짜. 아니 뭐 말 많은 문제. 맞지? 말 많은 문제인데 우리 말 많은 거 별로 싫어하잖아. 맞지? 친구 중에 더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맞지? 봐봐. 할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괜찮아. 내가 주는 이 개념도 있잖아. 거기서 너희가 안 보였던 것들은 거기에 별표를 계속 붙여나가는 것도 괜찮아. 그건 니들의 잘 약한 개념이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해 할게. 색칠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야. 색칠된 부분이 여기랑 여기야. 여기야. 아, 그리고 화면의 길이가 몇이라고 돼있지? 4? 어, 또. 4고 얘가 4고 보면 몇 대 몇이야? 5대6. 5대6? E1, F1. 얘가? 네. 5고. 얘는? 6이야. 6이야? 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5K가 되는 거고, 얘가? 6K. 뭐 6K가 되는 거지. 자, 시작할게.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 피라멘 보조선. 직각 이등변. 그렇지. 피라멘 보조선? 무슨 삼각형? 수선. 아니, 직각 이등변.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뭐 한다? 수선. 이제 수직. 그렇지. 수직이동 보조선. 아. 수직이동선. 너무 당연한 보조선이라고, 이런 것들. 어, 그러니까, 수직이동선을 그을 거야. 괜찮지? 네. 어, 그을 거야.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보여? 일단 이것도 쓸게. 일단 이거 뭐, 이거 끌게. 이렇게, 숨 막히는. 봐봐. 뭐가 등장했냐면, 비율 좋지? 비율 좋네? 비율 좋네? 네. 우리 비례식 등장하면 당연히 뭐 하기로 했어? 비례상수 K 그렇지 비례상수 부여하기로 했지. 네. 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자마자 멍 때리는 게 아니고 5K, 6K 바로 잡는다고? 그럼 수직 이동문선이니까 이거 몇 K야? 3K야. 어 헉, 보이네. 3대4네. 그렇지. 이거 4K네. 맞지? 아 근데 정사각형이라며. K는 4, 1. 1이 돼야 되겠네. 그냥. 그렇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까 K는 1이. 그래서 바꿀게. 자 바꿀게. 내가 바꿀게. 그럼 얘가 4야. 그리고 여기가 3이야.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5인 거야. 괜찮아? 네. 아, 여기까지. 아, 그 다음에, 이거 꽤 많이 쓴데? 대칭 구조. 많이 나온데? 아, 이렇게 하자고. 어차피 왼쪽이랑 오른쪽 어떻게 써? 맞죠. 그럼 왼쪽만 구하자고? 그래서 뭐 하면 돼? 2. 그치, 2를 구하면 되겠지? 어, 너무 당연한 생각이야. 나 이제 왼쪽만 구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2를 곱할 거야. 근데 그 생각하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럴 경우에 항상 2를 크게 써놔. 어 나중에 못 볼까 봐. 몇 번 실수를 한 다음에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그냥. 알지? 실수하지 말라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써놔. 설마 이렇게 썼는데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그럼 이제 구해야 되거든? 근데 얘랑 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3이라며.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2야.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1. 끝났네. 대치. 뭐야? 닮음. 닮음이네? 아 닮음이면 끝났겠네. 몇 대 몇이야? 1대2. 어, 1대2네. 또 비례식이네? 몇 대면? 1대2. 어, 그 여기? K대2. K 여기는? 2K. 그렇지. 합친 게 뭐다? 4. 4라고 하면? K 나오겠네. 그러면 이거 나오니까 넓이 넓이 9에서 끝. 자 여기까지 창의성 없지? 예. 없어. 됐어.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얘 넓이 구했다고 치고 이제 얘 구하자. 알겠지? 자 얘가 진짜 중요한 도형이야. 다시 수직이동선 써볼게. 수직이동선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 닮은 보여?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도형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도형이야. 알겠지? 여기 닮은 몇 개 들어있어? 세 개. 그렇지. 급수든 다른 거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닮음 이용하라는 거야. 얘랑 큰 거 닮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긋자마자 보이잖아. 이거 보이잖아. 이거. 맞죠? 어 닮음 쓰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거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역시 마찬가지로 존나 중요해가지고 그 개념 노트에 제일 위에 써놓은 거야. 정다각형은 괜히 주는 게 아니야. 정다각형은 우리한테 길이랑 각을 바로 제공하기가 싫을 때 간접적으로 주는 도구야.
아, 정다각형은 우리한테 각과 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거 직접적으로 주기 싫을 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정삼각형입니다. 이런 말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정다각형 등장했잖아? 우리는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활용해야 돼. 근데 정사각형이 한 각이 90도라는 걸 모르는 등신은 없어. 그 정사각형은 무조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그럼 당연한 거야. 변을 빈지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거야. 알겠지? 아, 그래가지고 난 여기 정사각형 있잖아. 얘를 미지수 잡겠다고. 알겠지? 아, 함께 화면의 길이 몇으로? 그러지 않자. 2K 맞아. 맞지? 이걸 2A로 할게. 아, 2K? 아, 2A로 하자. 알겠지? 아, 이제 A는 초항이잖아. 2K로 하자. 그래야 얘가 뭐가 돼? K. 그렇지. 항상 미지수 잡을 때는 내 마음대로 잡되 계산이 깔끔하게 나오도록 잡아야 되는 거야. 계산에 유리하게 잡아야 된다고. 보여, 그러면? 여기가 K고 여기가 2K라며. 근데 닮음 써야지. 맞지? 닮음 쓴다? 몇 대 몇이야? 3대 4. 그럼 다 3대 4여야 된다고. 그럼 이게 3대 4니까 이거는 뭐야? 2? 이게 뭐야? 빨리 3분의 2. 3분의 2K? 맞냐? 맞아? 맞아요. 아, 맞아? 3대, 어, 잠깐만. 3대 4 아니야? 3대 4잖아. 그럼 안 되잖아. 3분의 1이야. 아니, 3분의 1. 아, 뭐더라? 3대 4니까 4분의 그러니까 3분의 4니까 3분의 8. 2분의 3 아니에요? 3분의 8. 이건 아닌데? 아씨, 나도 그렇게 까먹었다. 진짜. 아우, 빌어도 이제. 아이고, 진짜 이걸 해야 돼, 이걸? 3대 4인데. X 대. 2K지. 맞지? 이거 이지를 해야지. 4는 6K니까. 2분의 어. 3K. 2분의 3K? 어, 2분의 3K. 2분의 3K 맞지? 2분의 3K. 됐다. 괜찮나? 어. 3을 곱하고 4로 나누면 되네. 아, 3을 곱하고 4로 나누면 되네. 그래,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3대 4래. 그러니까 이거 뭐야? 3분의 4. 3분의 4K.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단어를 쓸 수 있다. 괜찮지?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다 끝났네? 어떻게? 3K가. 이거 길이가 3이라네. 그러면은 얘랑 얘를 더한 게 뭐다? 3이다. 하면 K가 나오겠지? 네. 그럼 K가 나오면 이거 길이 나오겠지? 네. 그럼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가 공비가 돼서 끝나. 맞지?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할 수 있어. 배우면 할 수 있어. 여기서 배운 논리를 기억하라고. 비례식 등장화 비례도 쓰고 이거 떴으면 닮음 뒤에 계속 나온다. 이거 세 번 더 나와. 잘 써. 알겠지? 그리고 정다각형 명심해라. 정다각형 하면 각의 크기가 같다, 변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거 이용하라는 건다. 해가지고 써보니까 그냥 창의적인 게 또 없잖아. 자, 선생님 늙어가지고 계산을 못해준다 알지? 자, 다음. 야, 10-17번. 얘들아, 이거. 어, 풀어 왔었어? 아, 알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어. 아니, 이게 뭘까? 2번인가? 이거는. 2번, 2번, 2번이야. 이거는 한 방에 푸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해요? 어, 빨리 해야지. 어, 네 차례다. 해봐. 수학의 셈이 있던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수학의 셈이 있어. 근데 개인 쓰시잖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야. 난 처음 이거 봤을 때 한 세 번까지 못 풀었던 것 같은데. 정사각형. 그 말은 어떻게? 네? 문제 읽고 있었어요. 아.
저 근처에 주문한다. 일어났나? 100번 때 잡아 일어난 거 같아. 6분 전에 전화가 왔네. 다행이네. 정말 진짜 답이 없다 진짜. 무슨 새끼. 와 요즘 근찬이 보면 와 진짜 유현이가 되게 성실해 보여. 근데 유현이가 막 사는 거 같아. 유현이가 훨씬 더 성실하게 잘 살아. 유현이가 막 살아. 쉽지 않다. 맞지? 한 세 번 동안 못 풀었다. 네 번째에는 외워버렸어. 그래서 다시 풀 기회를 놓쳤어. 유현아 이거 풀면 너가 나보다 나은 거야? 네. 근데 조금 솔직히 보조선 다른 애들은 다 보조선 그랬는데 넌 보조선에 살짝 썩은 거 같다. 다들 하자. 보조선 다 일단 그었네. 그거 다 그었어 잘. 쌤. 보조선. 오 보조선. 보조선. 어. 그래 이거는 다음 생에 풀자. 오늘은 그냥 구경하다 생각하고. 보조선? 내가 그런 보조선도 그려줬냐? 아니 유현아 너 빼고 이거 다 그었어 빌어먹을도 와. 아 어느 중심과 원의의 점을 잇는다 이 빌어먹을. 어떻게 그렸어요? 어? 이렇게 그던데. 보조선. 보조선. 맞지 레전드지. 그래야지 오늘. 알려준 적이 없는데 혼자 만들어냈어. 이거 웃긴 거였으면 성공이야. 초항이랑 닮은 비 구해. 목표가 그 두 개 말고 또 있어? 나 삼각형 쓰는 건지 아니죠? 그런 거? 어 이거 다 작년까지 나영이었기 때문에 그래 쓸 일이 하나도 없어. 코사인봇이 사인봇이 다 필요 없어. 근데 일단 넣어놓긴 했어. 그게 이제 교육과정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올해부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왜 5분에 3이 넘어? 나중에 그게 수학 등급 아닐까? 계산되는 거? 역시 일찍 아직도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출발. 야 괜찮아. 야, 처음에 경험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너희가 문제를 푸냐 안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경험해봐가지고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를 파악한 게 중요해. 집에서 훈련 열심히 하고 간다. 첫 번째 여기까지는 잘했어. 너희가 뭐 했냐면 뭘 그은 거야? 보조선. 필연의 보조선을 그은 거야. 원의 중심과 원의 점이 있겠나. 근데 왜 이거 안 한 사람들이 보이냐? 왜 이거 안 한 사람들이 보이지? 정다평이라고 그랬지? 네. 정다평 뭐랑 뭐 이용하는 거야? 각변. 각의 크기가 같다. 변의 길이가 같다. 근데 왜 이거를 미지수 안 잡지? 이렇게 캐릭터를 잡았네. 아 잡았어? 아 그랬구나. 그럼 이거 잡았으면 이거 길이가 안 보이나? 1 빼기 2. 그렇지! 1 빼기 A를 2로 나누면 되잖아. 플러스 2K죠 하나 더. 그럼 얘가 뭐다? 2분의 1 플러스 2K. 2분의 1 빼기 A. 끝났네! 아, 얘 길이가 1이지? 아쉽다. 아, 마지막에 봤어. 피타고라스. 오. 하면 A 길이라고. 맞지? 그쵸. 맞지? 윤세 맞지? 어, 피타고라스면 이제 나온다고.
A 나왔지? 예. 그럼 초항 끝. 넓이 하면 되죠. 넓이. 넓이도 끝났지? 네. 넓이 B가 2B의 두 번째 도형이거든. 1대 A가? 1대 A. 어, 닮은 B는 뭐. 근데 초항이랑 닮은 B가 다 얘 길에 들어있는 거지. 새로운 게 있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거 만약에 다각형을 이거 변 미집수 안 잡았으면 그거 반성해야 되겠지? 알았어? 잡았는데 이걸 못 봤어요. 잡았는데 못 봤어? 네. 맞아. 이거 보기가 어려워, 맞지? 내가 이걸 보는데 4번 걸렸다고. 그치? 근데 저 그거 잡았는데. 잡았어? 네. 근데 네. 4번? 네. 못 봤어요. 뭐 1? 네. 아, 보조선도 없네. 아, 보조선도 안 먹고? 그러면 그냥 살아. 다음 거 할게. 다음 거. 아, 이거 근데 얘들아. 이거 좀 미안한데. 이거는 내가 풀기엔 좀 미안하다. 아, 그래요? 그 정도요? 아, 이거는 등비국수와 도형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면서 진짜 좋은 문제거든? 근데 내가 바로 풀기엔 좀 미안해. 너희가 해봐요. 5분. 5분이요? 아, 5분. 20분 정도 못 풀 것 같은데. 어, 이거 알아. 어? 본 적은 있는데 어떻게 푸는지 몰라. 해봐.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여기 본 적도 없네. 아, 이거 읽는 거 너무 싫은데. 무전자 나왔어. 다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인정. 필요한 것만 찾아서 있지. 그게 힘들어요. 안 되는 그거 다 힘들어. 99... 명이라도 나올까? 이거는 뭐 아이디 안 보면은 뭐 개념 노트 열심히 봐도 돼. 물론 본다고 안 풀리겠지만. 됐어요? 진짜? 2분의 파이 빼기 1까지 맞는데 그 앞이 다 넘겨?
1분 남았거든. 첫 번째 힌트 갑니다. 첫 번째 힌트 이거 K 이거 2K 거의 빠졌어. 오, 왜 빠졌어? 쌤 긁고 삼각 보조등 여기 나와 있는 거 나와 있는 거야? 아 근데 1대 2인데 저 정사각형 이용 안 돼가지고 보점 내리고 있어. 되게 맞아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궁금하다. 잘했어. 오, 기대하는데? 쌤 어, 쌤 오, 오, 오 아 그래 오, 오 대단한데? 오 이거 이 문제 핵심이 되는 동영상인 것 같아. 오그 근원도 몇 명이나 보자. 너만 구웠어. 아, 잘 떨어지네. 너만 구웠어. 당연하지, 이거 긁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 이거. 그렇지. 근데 이거 식 아니, 그 아니라 그 뭐.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네. 뭐 해야 돼, 이거. 아니,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왜 그게 2분의 3이야? 짜증나게. 30초에 두 번째 힌트. 굉장히 뭐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쌤, 어 변쪽 작은 동을 변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말이 대소리네. 변이 마이너스 자, 두 번째 힌트 갑니다. 그것도 봤어요. 오 여기까지 봤어? 그것도 봤어요. 어 이거 45도 거 봤어? 네. Y는 X 그렇지? 네. 그 대칭 그 마지막 한 개 남았네 힌트. 달동까지도 봤는데. 자 1번 후에 마지막 힌트 갑니다. 유현이가 발견한 보조선 갑니다. 원이랑 거기 있는 거. 원의 중심은 원의 전과 있는 거. 아, 오케이. 그럼 원의 중심은 원의 전과 있는 거. 다 했는데. 했어. 저 했어요. 저거 다 했는데 아무것도 하죠. 다 했어? 저거 이렇게 그러면 쭉 연결하는 거잖아. K, K 한 다음에 밑에 해가지고 E는 그거 해가지고 하면은 K 나와서. 근데 저거 없어도 그냥 나오는데 K가. 이거 없는데 어떻게 나와? 모르겠다. 2분의 3K 아니구나. 2분의 3K랑 보정이 없구나. 기억까지 했어? 네. 어, 저거 봤는데 또 필요한 부적 또 안 구웠어? 한 개 더 있는데 마지막 구조사? 그까지 구워주면 너무 재미없잖아. 아니고. 근데 K값 나오면 끝난 거 아니야? 어. K값 나오면 끝? 나왔어? 네. 그럼 끝났네. 빨리 계산해 빨리. 저기까지 했는데 왜 안 구워? 유튜브 빨리 해. 빨리. 아, 개념도 빨리 봐. 뭐 있어. 제일 중요한 관계 있어. 감춰져 있는 관계 있다고 빨리. 오 이거 발견했어. 유인 아직도 못 봤어? 발견한 건 뭐 두 시간 끝나냐? 자 30초에 풉니다. 아, 많이 줬다. 10분이나 줬다. 와 진짜 이거 수능에서 나왔으면 너 이 대학 못 갔다 솔직히.
10분 K가 2분의 1이에요? 몰라. 아니 K가 K가 2분의 1이겠냐 임마. 그렇게 간단하겠냐 진짜. 맞아. 너 눈깔이 40이냐? 여기까지가 1인데? 뭐? 됐어. 끝. 출발. 아 잠깐만. 마지막 표현해보자. 답, 답. 난 몰라 나도. 마지막 표현해보자. 아이씨 이거. 무슨 도형? 그래. 사다리 골. 사다리 골 필수 보조사. 왜 구워 저거? 줘요? 저거 왜 구워? 그거 왜 뭐 할 수 있어? 상관없어. 여기서 피터고라 쓸 수 있고 손가락 쓸 수 있어. 여기서? 어. 간다. 자, 예. 원의 반지름이니까 길이 몇이야? 1이죠. 예. 예. 근데 이거 길이 몇이야? 이거 길이 몇이야? 10cm. 보이지? 이거 길이 몇이야? 2K. 2K. 이거 길이 몇이야? 200에 3K. 그렇지, 200에 3K. 그래서 뭐 2 빼기 3K 해서 피타고라스 3K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K가 10분에 거기가 왜 2 빼기 K가 2 3K 3K이에요? 왜 K 아니야? K 10분에 3K 아 K 2K인가? 나 5분에 3K 전체 2니까 2 빼기 3K 5분에 3이에요? 나 5분에 K 5분에 3이에요 K가? 나 모르겠는데? 다시 해볼게요. 근데 5분에 3일 리가 없잖아. 야 5분에 3이 되겠냐? 우리까지 1이라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계산해봐. 피타고라스 하면 나와 K. 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의성이란 게 있나? 없어. 봐봐. 너희가 이거 만약에 그을 수 있고 사다리꼴 발견했으니까 이거 그었잖아? 그럼 여기서 삼각비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해서 얘네의 길이를 완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다. 그러면 이거 길이를 찾아가는 과정 당연히 쉽게 된다고 그냥. 오른쪽 거랑 보고 왼쪽 걸 봐봐. 왼쪽 거? A2. A2랑 여기 중심? 네. 어 맞아. 그렇게 한대 타임도. 그렇게 하다가 각이 안 보이면 돌아가야지. 시행착오 양문이잖아. 응? 5분의 2 나오는데요, 케이? 5분의 2인가 보죠. 5분의 2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맞지? 2분의 1은 살짝 부족해 보이니까. 근데 5분의 2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나오면 뒤진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뒤져. 맨 처음 했던 게 5분의 1이라니까요, 쌤. 어. 맨 처음 나왔던 게 5분의 2여서 계산되는데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요. 5분의 2 계산시키네. K. 어. K가 그럼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답 3번 아니야? 3번? 3번 같은데? 3번 맞아. 어. 야, 멍충아. 네가 5분의 1에서 안 나왔어. 그래서 나 다시 한번잖아. 야, 그냥 나오는데. 아, 너 초등학교 다시 가. 버스 앞에서 배워와. 왜 여기 5분의 9 해놓고. 1마이너스 R분의 A는 A가 2 곱하기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넓이가 25분의 4잖아. 나중에 25분의 1. 야, 말 걸지 마. 간다. 아, K 너는... 제곱해야 되는구나. 야, 이거 되지 이제? 되지? 제곱이야? 아, 넓이구나. 넓이잖아. 아이씨 야 다시 이거 너네가 할 수 있겠어?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 일단 필요한 거 다 적어놨어. 일단 얘 정사각형인 거니까 여기 뭐라고? K. K 그리고 이거는? K. 맞지? 야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이거에 대한 감각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Y는 X라고. Y는 X는 특수각을 이용하세요. 45도 특수각을 이용하세요를 간접적으로 주는 도구라고 얘가.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게 45도인가 K인 거 체크 당연한 거라고 이게. 맞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 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제 필요해 보여서 원의 중심과 원위의 접을 잇는다.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 긋다 보니까 사다리꼴이 등장하네. 아 이거 긋는 순간 이 직각사각형을 이용해가지고 18개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한번 완성해 볼까? 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어, 차기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가 1-K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반지름이니까 1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아, 이게 구한 거 있으니까 아, 2-K구나 해가지고 연습하면, 숙련하면 성분컷 가능하다. 알겠지? 쌤, 저 보고 쌤 몇 번 걸렸어요? 나 이거? 네 번까지 못 풀었는데? 아, 처음엔 풀었지. 아, 30분 걸렸어. 두 번째도 30분 걸리더라고. 세 번째도 30분 걸렸어. 아, 맞지? 아, 왜? 왜 그랬을까? 더 쉬운 방법을 알아. 재능으로 풀려고 노력했다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보고 아무런 논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나의 순수 중학도형의 지식으로 풀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했으니까. 그래서 30분 걸리면 그게 뭐야, 그게. 1시간 반 걸릴 거 10분 만에 정리했네. 그렇지. 이제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아, 이 도형 문제는 재능으로 풀면 안 되는구나. 그걸 느꼈지.
그리고 다 논리를 정리해놓은 거지. 이땐 이거하고 이땐 이거하고 이때 정리하니까 와 이제 다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재능으로 하면 안 돼. 알겠지? 재능은 알잖아. 언제 써야 돼? 내가 보실 때. 다 한... 그럼 알려줘. 알려줘. 알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능은 진짜 우리가 너희가 써볼 수 있는 외운 거 다 적용하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외운 게 도저히 안 보일 때 그때 이제 재능을 총 동원해야지. 그때 써야지. 100원 좀 줄게. 자 그럼 너희가 한번 좀 풀었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자 야, 너 구경 좀 해봐 빨리. 야구장인가요? 어 야구장이야. 어. 자 나 이것도 어떤 지식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한번. 여기 넓이가 뭐거든? 네. 당연히 어떤 지능 딸린 친구가 맞지? 이거 넓이 따로 구하진 않겠지? 맞지? 그러진 않을 거야 맞지? 무슨 넓이요? 아유 여기 색칠한 거지 여기랑 이렇게 하는 거거든? 따로 구하는 거지 이걸. 아 대단해. 그럴 수 없겠지? 어떻게 넓이?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구할 수가 있어요. 누가 구하겠지? 그래. 적군? 적군하면 되잖아. 그 맞지? 아니야 저 도치골. 잡혀갖고. 오 뭐야? 천재인데? 어차피 적분해가지고 그게 사다리 빼면 되잖아. 함수식 생각. 이거 삼각치환 해가지고 미쳤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의 넓이는 부채꼴에서 빼야죠. 삼각 빼야 되겠지.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 얘 길이 거하고 끝난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재능을 쓰지 말고 외운 거 적용하자. 시작. 그렇지. 필요한데 못 줘서. 이거는 딱 봐도 갈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가. 안 그으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으니까 어? 여기 120도인데? 3분의 4. 60도네. 맞지? 그럼 60도니까 특수가 1대 2에 붙으면 그렇지. 뭐 이거 이용할 수 있겠네. 맞지? 네. 1대 6선대 맞지? 아 오케이 한 개 보였어. 근데 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할 것 없어. 두 번째 보조선 보여? 네, 여기 중간이랑 원 중간입니다. 어 여기 뭐야? 네, 그렇지 네. 원의 점은 누구랑 있는가? 그쵸 그렇지 중심과 있는가? 30도니 어 그렇지 왜? 코의 길이가 같잖아. 코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랬더라고 30도 그러면 얘 길이가 몇이지? 그 뭐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1이라고 돼 있네? 1이잖아 그렇죠. 30도니까 이거 나오네 맞지? 그럼 이거 나오고 이것도 나오겠네 네, 네. 근데 얘를 알잖아. 네. 얘니까. 그럼 얘를 알면 얘 안 해. 그럼 얘 알면 얘 안 해. 끝났네.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끝났네. 됐지? 네. 그 유저 따라하냐? 존나 쉽지? 존나 쉬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 3분부터 할 수 있다고. 그냥 필원의 보조선 외우고 있는 거 적용만 하면 차근차근 다. 공비? 그래야지. 얘가 공비인데? 아, 그거 맞지? 이거는 이게 공비 아니야? 아, 그렇구나. 맞지? 이거 구했잖아. 이것 때 이게 공비겠지. 이건 공비가 쉬운 문제네. 아, 그렇지. 근데 아... 공비랑 초항이랑 뭐 다 섞여 있다 할 수 있지, 맞지? 아... 괜찮아? 응,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우리 아무튼 필요한 대표들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말도 분명히 여기서 다 나와. 다 나오니까 너희가 잘 안 보이는 것들은 형광펜 일일이 알아서 치고 별표 치고 해. 알겠지? 지금 나이 19개 쳐먹었는데 선생님 야 여기 형광펜 쳐 이지라 하면 맞지? 너희 무시하는 거야. 자 14-26번 자 이것도 레전드야. 레전드네요. 딱 봐서 생긴 게 레전드 같은 거지? 근데 배운 거 잘 적용하면 3부컷 가든 진짜요? 자 26번 시작. 5번 삼각형 2원 F1 D1 200명 삼각형 그건 네가 판단해. 나 이거 다 피하고 수능 시험 장갈 때 옆에다 속생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여기 놀이에서 갖고 와 그냥 갖고 와서 풀어 그냥 이거 3분의 12분의 1 아니야? 넓이? 아니 뭐 말하는 거야? 그게 있었는데 몰라? 꼼수 쓰려고 자꾸 여기 꼼수 저거 외울 게 몇 개나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개꿀이야 이거 잠깐만 못 돌아? 진단인가? 꼼수 좀 고맙게 지금 꼼수 쓰려고 그러네 꿈도 잘게 다니니까 중점이네 끝났네 뭐더라 26번
빵이 존나 쉽네. 콩비지. 콩비지. 필요한 곳은 잘 구웠고 있어요 그게?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보조선 중에 하나인데 넌 이 새끼야 언제 보조선 긁을 거야 이 새끼야 이거 이등변 생각형이라고 인마 이렇게 그렇지 그거야지 인마 그래야 뭐가 나오지 이렇게 풀려고? 안 돼, 안 돼! 이거 나 풀면 안 돼! 얘들 루트 온가? 맞지? 루트 길이 여기 말고 1대1의 루트 선 아니야? 뭐 개소리야 1대 1대 루트 3대2지 임마 아 봤어 어 뭐야 나도 1대1 루트 선 망했어 망했어 1대1 루트 선
어이겠다 진짜. 어쨌든 실화냐? 대성도 잘 대성도가 다 삑사리였나? 사람이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 답이 나올 리가 없지 이러니까. 됐어? 뭐해? 그 공중사 K대 K 해가지고 수직등분사. 네. 어? 맞지? 그었어? 네. 3분의 1분의 6분의 12분의 K K. 자, 그래서 필연의 보조선 다시 한번 적어볼게. 네. 필연의 보조선은 2등변 삼각형 등차원 뭐 한다? 수직 2등변 삼각형 붙고 보이지? 무슨 삼각형? 직각 2등변. 아, 언제까지 해야 돼? 정사각형. 아, 제발 각이랑 변의 길이, 내가 변의 길이 미지수 잡으라고 했잖아. 몇 번째야? 세 번째 아니야? 아직도 이거를 K라고 안 잡았어? 아, 네. 아, 이거 EK라고 안 잡았어? 잡았죠. 그리고 이거 안 보였어? 이 도형? 이 도형 안 보였어? 보였죠. 어, 보이죠. 그래, 보였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나는데? 왜 안 끝나? 왜냐면 저희는 1대 2대 루트 3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랬구나. 아, 난 그 생각까지 못해봤어. 그렇게 멍청할 줄은 생각 못했지. 진짜 실화냐? K, EK 맞지? 끝났어. 보이네? 얘 좀 구해야 되겠네. 이거 길이 구하자. 아, 구해야죠. 2분의 루트 10. 아, 좀 피곤한데 맞지? 2분의 루트 2니까 뭐라고 이거? 2분의 루트 10. 2분의 루트 10? 네. 어, 근데 이럴 말은 건데 믿고. 아니 진짜인데 믿고 가도 되냐? 한번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나 2분의 루트 2분의 3 나왔는데. 맞지? 루트 아 맞네. 짓을 해 역시. 어, 믿고. 뭐라 다시 다시 불러줘. 뭐라고?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3? 아, 근의 공식 루트 2분의 3. 저걸 근의 공식으로 구한다고? 맞아, 이거 루트 2분의 3 맞아? 루트 2분의 3 맞아. 아, 맞아? 아, 오케이. 좀 쩌는구나. 뭐한 거야? 조립제법 있어? 야, 그러면은 이제 길이가, 길이비가 몇이야? 이거네, 이거네 맞지? 네. 그럼 2분의 루트 2인가 루트 2분의 1인가 1대 3이네? 네. 와, 1대 3이야. 1대 3이야, 1대 3.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아, 그러네. 3분의 2K. 맞지? 네. 아, 1대 3이라네. 그럼 3K네? 네. 1대 왜? 이거 1대 3이에요. 그 루트 2분의 1 아니야? 네, 맞아요. 루트 2분의 1대 루트 2분의 3이잖아요. 어, 너네가 알려준 거네. 아, 그럼 안 그렇구나. 1대 3이잖아. 아, 씨, 꼴스트했어. 그거 말한 거 아니었어? 니들? 니들 알려준 거라고 한 건데? 2분의 루트 1을 루트 2분의 1로 바꿀 생각도 못 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럼 얘는 유리한을 할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어, 나 뭐 귀찮아서 한 건데, 그냥? 어. 맞지? 어, 그럼 아, 1대, 1대 3? 끝났네? 여기 2K라며. 몇 K? 오케이. 오케이가 됐어요. 루트 2분의 3. 3 하면 K 나오겠네. 어쨌든 저 K가 마이너스 2루트 10 플러스 5루트 2 나오네. 어,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센스있게 보기를 본 다음에 루트가 없으면 네 계산이 틀렸다는 거야.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다른 거 빨리 다시 풀어야 돼 그거를. 맞지? 그것도 센스다. 네. 보기 분석법이라는 거야. 아무튼 이거 새로운 것도 없는데 왜 이걸 못 푸는 거야? 조립제법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그럼 어떡해? 그럼 여기서 계산법 알려줘? 고3한테 계산법 알려줘야 돼? 유리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그 봤을 때 어. 보이는 그 능력이 없어요. 당연히 없다니까 처음에. 당연히 없다고. 당연히 있으면 안 돼. 그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면서 그거 계속 만들어 가라고. 알겠지? 예. 어, 이 개념 노트 계속 읽고 적용하고 안 보였던 거 계속 그 도형 따로 그려놔가지고 암기하고 그래야만 보여. 나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 그럼 내 인생이 뭐가 돼? 그래. 계속 그러면 몇 년 헛사신 이 새끼야. 나들 나는 이제 이거 두 바퀴 돌기 전까지 뭐 했는 줄 알아? 나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했어. 그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을 나눴지. 지옥이야. 그 공비가 나오는 거야. 그걸로 했어. 몇 분 걸린 줄 알아? 30분 걸려 진짜. 맞지? 6개 맞아. 어. 근데 그걸 구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구했어.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열심히 하면 구할 수 있어 그거. 루트랑 루트가 존나 많이 나가지고 그거 한번 풀면은 머리가 아파. 맞지? 그렇게 풀었어. 오. 너희 나보다 나은 거지. 어. 훌륭하신 선생님이네요. 놀리는 거냐? 할게. 자, 해보자. 이제 차례. 몇, 몇 번이에요? 몇 번이냐고? 30... 27번이야. 아, 예. 27번. 31번은 그 작년 수능인데 너희가 풀어봐야지. 맞지? 8번이면은 어. 한다. 자, 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얘 넓이가 초안거든? 예. 어. 일단 어, 보이지? 2등분선. 그렇지. 2등분선. 그렇지. 야, 정사각형. 2등분 삼각형인데 이거 안 그리면 솔직히 이건 좀 아니다. 맞지? 예. 야, 솔직히 이거 몇 도야?
예? 60도. 어째? 아니, 어째? 네. 준 거지? 이게 눈깔 달려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어째? 잘한다? 그럼 얘 널리를 구한다? 보여? 직각삼각형. 필요한 부분 좀 보여? 직각삼각형. 뭐 개소리야? 아르바네에서 저기 있는 것 같은 거. 필요한 부분. 아, 중심. 원의 중심과 원의의 점을 잇는다. 아. 맞지? 우려가족 얘의 넓이는, 그렇지. 2등변 삼각형이랑 주체골의 넓이로 구한다. 필요한 부분. 맞지? 오, 신선한 게 없어. 항상 원의 중심. 신선한데? 아, 신선해? 야, 그리고 됐지?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거 화면의 길이 몇이라고 됐지? 2분의 루트, 아니 2루트 3. 2루트 3? 그럼 여기 루트 3이네? 와, 문제 진짜 친절하다. 이게 60도니까 루트 3 좋나봐. 개 친절해. 그럼 여기 몇이야? 1. 끝났네. 오, 뭐야. 그럼 여기 길이 2잖아, 맞지? 반지름 1. 그럼 여기 1이고. 그럼 이거 넓이 끝. 네. 2분의 1, AB, 5, 120도. 끝. 얘는 부채꼴 공식 맞지? 네. 2분의 1, R제곱 세트 하면은 얘 넓이 끝. 맞지? 네. 닮은 길이 하면 되잖아. 네. 넓이 구하는 게 2분의 1. 어. 안틀면 되고. 어. 그 가운데. 어, 세타. 어. 부채꼴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트. 맞지? 공비 더 쉬워. 3대 1. 이거 때? 이거. 3대 1. 3대 1. 어, 3대 1이야? 3대 1. 어, 3대 1이야? 어, 그렇지. 3대 1. 맞지? 네. 새로운 게 없어. 이게 왜 게이지 3개야? 근데 한 개만 더? 뭐야, 이거? 무슨 점이야? 무게중심. 그렇지, 맞지? 어, 무게중심이야. 맞지? 아, 당연히 무게중심인 거고, 그래서 몇 대 몇이야? 1대2. 어, 1대2야. 그러니까 이거 2인 것도 바로 나갈 수 있다. 알겠지? 무게중심은 두 가지만 외워야 돼. 두 가지 외워야 된다?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그 세변으로부터 같은 길이, 같은 거리 있는 점? 아니야. 어, 그건 매점. 그건 매점 아니야. 뭐지? 그 매점. 그 각을 2등분하는. 아니야. 중점이 맞. 중점. 중선의 교점. 아, 중선의 교점이야. 알겠지? 네. 중선의 교점이다. 아,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질 두 가지만 외우자고. 몇 대면? 1대1. 어, 2대1, 1대1. 괜찮지? 또 한 개. 여섯 조각의 넓이가 같다고 외워야 돼. 알겠지? 그거 이용하면 진짜 문제가 어려워져. 근데 다행히 평가원에서 건드리지 않았는데, 작년에 애들 사설고에서 풀리면서 두 번 나왔더라고. 여기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 시대 문제. 몰라, 기억 안 나. 어디 건지 기억 안 나. 아무튼 그랬어. 아, 그래가지고 이거 끝났어. 아, 그 무게중심 설명했는데 무게중심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보이지? 개념노트에다가 이거 저렇게 해놨다. 성질 두 가지 외우고. 예. 기하에서도 써볼 수 있겠네. 맞아. 자, 그러면 다음. 자, 얘들아. 빡세다. 수능 문제. 4번. 자, 마영 아니에요, 쌤? 네, 3번 아니십니까? 쳐야지. 풀고 쉬자, 이거. 어렵다. 어렵다. 아, 근데 배운 거 다 쓰면 할 수 있어. AD. 나영 30번이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당연히 30번 열심히 어렵지. 야, 이건 맞추면은 한 뭐지? 2, 3등급인 거고. 아영에서 2, 3등급인 거고. 30번은 맞추면 1등급이잖아. 30번 호구로 하네. 존나 어려운데. 저희 풀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30번 땡이 풀렸거든요. 그 쉬운 거잖아. 그게 올해 수능 아니었어? 당연. 아, 그래? 올해인가? 올해 걸걸? 올해 아니 작년이지. 적분 수능. 작년이지. 올해는 아직 안 보지 않았냐? 그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 거. 이것도 작년 거잖아. 어, 그치. 아, 2020으로 돼 있으니까. 마지막 도전. 네. 어. 비련의 번호소. 어, 확인하려고? 수로 이거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맞는지야 틀린지 검증해. 수험장 갈 때 송쌤 이렇게 부적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바꿔. 내가 대신 풀게 그냥. 그것도 괜찮다. 개꿀. 할 수 있어? 야, 문제 이거 안 돼. 원래 그래, 이 문제는.
이제 피렌네 부지한테 더 있어. 그것만은 안 될 거야? 안 돼요. 다 그렇네. 요건이랑 대형 다 그렇어. 아까 84 루트 씌워주세요. 2루트 20. 접근해야 되냐 진짜? 호접해 이 새끼야. 이거랑 이런 이유야 진마. 왜? 하, 나 진짜 이거 호접이네. 호접 호접이 또 실버지? 딱 봐도 실버, 실딱이다 너 진짜. 내 따실 어. 잘 컸어. 힘내. 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다 컸어. 힘내 이제. 실딱이다 실딱이다. 초방 먼저 구해봐. 초왕 초왕이요? 어 초왕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조상 그거 다 그었으면 뭔가 되게 중요한 주제가 한게 보일 텐데. 오, 사기법이냐. 오, 너무 더했다 이거. 이거 문제가 솔직히 말 안 돼요. 야, 그럼 수능이 좀 많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네. 시작이야 이제. 나 이제 출발 선상에 섰어. 자 이제 뛰어 이제. 멋있어. 나 등 진짜 무서워. 야 이제 유인 쫓아온다 얘들아. 와 선생님 계산이 진짜 개 극혐이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이 안 돼. 야 그 계산 능력까지 평가하는 거야 수능은. 망했네. 김 여쭙대는데. 아 계산 큰일 났네. 그래 난 진짜 가영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이 정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면요 1등급이에요? 아니 2, 3등급 아닐까? 진짜요? 1등급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미쳤구나. 현역 중, 현역 중에서 1등급 맞는 애들은 진짜 기적을 쓴 거야. 미친놈들이요? 아, 그 정도예요? 어, 진짜 작년에 모의고사 보면은 그 1, 2등급 맞던 그 날고 기는 친구들도 결국에서 수능을 다 이겨버렸어. 귀가 해서부터 끝났다. 말하는 거 존나 철회하네. 출발해서부터 끝났다. 내 인생이 그런 거야. 어, 출발선 서본 게 어디야. 푼 거 같거든요. 좀만 기다려. 오. 아, 너 다 구워놓고서 왜 고프러? 미궁으로 빠지는 거야. 어, 쟤 태생이도 구워서 잘 구웠네. 뭐, 활동을 유산하는 게 있지 않을까? 야, 이거 4인거 찾았냐, 이거? 아, 이거 찾았어, 이거? 어. 조금 힘내봐, 조금 힘내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게 바로 그것이 인생. 눈가루가 탈까요? 눈가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늦었어. 이제 서가 용기를 많이 잃었어. 잘 위로해줘. 윤서 너뿐만 아니라 다 못 풀고 있어. 야, 근사값 가능? 근사값? 야, 이 새끼야. 그래, 거기서 승리해서 근사시켜. 2호, 2호를. 어? 2호를. 응, 그거 뭐? 2호를. 몰라, 나도. 어, 맞는 거 같은데? 맞나? 2호는 어떻게 올려? 그 네가 써야지, 뭘 써야지. 구원 200인데 이거 답 2, 4, 5 중에 하나 끝났다. 자, 갑니다. 잠깐만요. 자, 해보자. 뭐 이게 여기가 2고 이게 3이고까지는 다 문제 나와 있는 거지, 맞지? 네. 그래서 이거 필연적 구조선 그었냐, 이건? 네, 그거 그었어요. 어, 원의 중심과 원의 정을 잇는다. 그러니까 길이가 5네? 그래서 길이 몇이야? 4, 예. 4지? 네. 그래서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걸 주는 거죠, 우리한테. 네. 맞지? 이거 중점이라고 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 같다? 네. 어, 정사각형이야. 확인했지? 네. 어. 중점? 어, 중점을 문제 썼어. 3D 아니고? 잠깐만, A1이랑. 응. A1이랑 D1의 중점이라고 해서 A2를 읽나. 맞지? AD를 3D 2로 내분하는 점이 A1. D가 중점. 그냥 뭐라고? D. 나 지금 문제 잘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 여기가 중점, 맞지? D가 중점. D가 중점? 어, D가 중점. 그럼 망했어요. 또. 아, 중점이라고 무슨? 중점. 아 맞죠. 아 맞죠. 어, 맞지. 여기 중점이야. 아, 그래서 2, 2, 4 나와서 원에서 또 보조선 그어야 되잖아요.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결국에 얘는 얘들아 지금 이거는 초안구하는 싸움이지. 네. 네. 공비는 그냥 5대 4야. 네. 초안구하는 건데 그럼 지금 누굴 구하는 거냐면 얘 구하는 거잖아. 맞지? 얘 구하는 거거든. 야, 이거 구하는 거 방법 배우잖아. 오늘 했던 거 아니야? 예? 했잖아. 했나? 벌써 까먹었어. 했어요. 아, 진짜 널 위해서 원의 중심은? 원의 정과 이어서 원의 직사각형에서 부채꼴에 저기 빼면 되잖아. 직사각형이랑 부채꼴 빼면 이게 나오잖아. 그럼 부채꼴에 배운 거죠. 저거 빼고 맞지? 네. 배운 거죠. 근데 이거 원의 반지름이잖아. 네. 반지름이니까 이거 길이 몇이었어? 4요. 그럼 이거 길이 4잖아. 네. 그럼 이거 길이 몇이야? 2요. 안 보여 또? 루트 3. 1대 루트 3 대2? 네. 2루트 3. 여기 몇 대야? 60도. 60도. 어, 여기는? 30도. 끝났네. 네. 아, 그럼 직사각형에서 이거 구해가지고 빼는 거야. 어쩐지 네. 계산이 드럽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걸 써먹어야지. 어, 풀었어요. 맞지? 네. 아, 이러면 풀 수 있겠지. 나중에 다시 봐. 그건 또 했지? 또 얘는 어떻게 구해? 그거 그냥 거기서 빼면 되는 거지. 부채꼴에 직각선 빼면 돼. 네. 그거 어떻게 해? 뭐 새로운 게 있냐? 없어. 네. 3분 안에 풀 수 있어. 계산 2분 걸려가지고 다 합쳐서 5분. 맞지? 진짜 새로운 게 저걸 2분 만에 계산한다고요? 이거 없죠. 잘해야지. 어, 잘해야지. 아무튼 끝났지? 네. 계시고. 쇼파시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네, 10분 동안 샀다가 이러한다 합시다. 이거는 모르지? 당연히 안 배우기 나 1년에 이거 32. 나는 너무 3분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대체해준다. 어, 힘들다. 아니 나도 난 너무 기억자를 몰라. 난 너무 기억자를 모른다. 그 느낌 알지? 아, 나도 사연은 거의 다 사연은 왜 몰라? 사연은 안 돼. 진짜. 저 형 그거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 거의 다 썼어 나. 근데 거의 다와 다는 다른 거야. 아니야. 나 나한테 큰 발전이야. 씨발. 뭔데 여기 있다 왜? 신수는 몇 분이야? 갖고 가기 귀찮아. 이거 하나 빠져. 지금 맨날 가이즈 미니처 먹네. 이거 독서실에 있어. 아니야? 응? 뽑아. 아, 니 그 거기 그래. 응. 저거 얼마였지? 1,300원인가? 1,200원. 1,200원. 내가 먹을래? 나 이거 있어. 뭐냐? 에미. 이따 이거. 나 구운 감자도 들고. 야, 그건 생각해. 구운 고구마. 오늘 먹어 봐. 내일 언제 와? 응? 언제 와? 아? 바로인데? 내일부터 안 와.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온 거면은 월보다 안 가져. 30분 있다 월평보는 그래? 근데 나 솔직히 뭘 안 할 것 같은데? 나 월평이 뭐라. 지금 걱정되거든. 나랑? 난 6분 얼마 20분 남았는데 오늘 월평과 일단 너 지금 하나 다음 뭔가 셋 중에 하나니까 너 5번이야. 아 근데 안 오니까 안 보자. 계산 보겠지?
친구랑 진행해 주신 거예요. 좀 좋을 테니까. 아, 일단 아시나? 응? 안 파시다 그래서? 아니, 내가 부른 거지. 내가 부른 거지. 나 못하긴 해. 야, 나 뭐 하는데? 나 다리 그때랑 오른. 아, 다리 쓰면 뭐야? 오른도 뭐야? 오른은 뭐 그냥 다 수첩비참이잖아. 말대 얼마야? 야, 근데 말대 5만 원? 90%야. 5만 원? 20불 접한 정도. 아니, 오른이랑 다리 쓰면 진짜 이상한 거야. 야, 니가 해봐. 아, 내가 하지, 나 탑인데. 아니, 다리는 많이 죽는 게 요즘 많아. 얘랑 오른은 죽으면 사람 아니야. 오른은 죽으면 사람 아니야. 질 수가 없던데. 오른은 진짜 쎄. 진짜로. 펜컨데 내가 레넨이었거든? 상대 오른이었는데 내가 딜 가는데 내가 더 약해. 지속딜 이제 지속딜 가잖아. 그러면 저 지속딜이 나중에 지속딜로 들어오는 애 있잖아. 그러면 너 오른이. 지속딜이 오른이. 원딜 원딜 같아. 하도 원딜이지. 뭔 씨발년아. 똑같은 원딜이 되는 거야. 한번 원딜 시간 들고 오니까 씨발 이 롤 생기기가 망하는 거야. 태꺼가 원딜 이긴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어제만. 근데 오른 어제만 해도 탑루시아 저번 나왔다. 오른 팀이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오른 탑루시아를 이기는. 아니 공장 하나도 안 칠 때 탱캔만 가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붙으면 큰 이겨. 아니 그래서 원딜 탑에 다리만 원딜로 들고 와. 탑뱅이 났죠. 이거 기분이 약간 안 좋을 때 해주면 전달이 많지 않아요? 요새 탑 메타야? 아니 행복해 씹어. 그냥 상대를 그냥 나만 때려 그냥. 그냥 그렇지. 오른이 경직일 때는 그 가끔씩 잘 때려봐 다리 안 탔잖아. 그냥 반만 죽여버 같이 호응 해주면 좀 반짝이 주고. 오른 씨발 얘네는 오른대로 WEQ 풀콤보 넣었는데 힘이 안 들어가. 밤피도 안 따라가. 다리 끈질러버려. 중반부터 무조건 태만한 어때부터 다 따라줘. 두 개 맞게 태보리 봐. 이제 그 뭐지? 블라디밖에 오른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블라디도 이겨 오른. 아니야 블라디 그 웅덩이 잘 쓰면은 그거 진짜 손싸움이잖아. 그 정도부터 종교까지 와봐. 그러면 그냥 미쳐 존나 빡치네. 오른한테는 3인 다이브 해긴 하지 한 명 죽고 오른도 할 수 있어. 오른 진짜 패시브가 선정템 방어를 아까가 더 많이 나. 아, 팀 하고 싶다. 아, 팀오 오른한테 썰리잖아. 어? 아니야 팀오. 그 못하는 팀오라고. 아 그래? 야 팀오 거리 조절만 잘하면 다리 쓰면 그냥 싸빨라. 팀오 실력이 다른 사실상 원래 하드카운터잖아. 다리 쓰고 싸빨라. 오른 그 강화평타 안 터지지 않냐? 누구 팀오? 야 윤서야 너 계정 이름 뭐야? 못 터져. 그것만 잘 막으면 엔간 너 지금 계정 뭔데? 그 애초에 저나 지금 실패라. 이름 말하라고. 뭘로? 던져봐. 뭐. 어? 얘 거 알려줄까? 김존. 내가 어차피 가봤자 별거 없어. 근데 게임 안 하면 쌤, 롤 닉네임 뭐예요? 나? 함수왕. 나 저거 알려줘. 나 함수왕. 아니 그거 말고 가이아 닉네임 언어로 주고. 그리고 아 저희 자 빨리 들어가자. 저 이제 못하네. 오 이거 뭐야. 8게임에서 한 판 치고 다 이겼어. 아, 누가? 윤서요. 아, 일어나. 윤서가 게임했다고? 아 언제 했냐면 그 내가 한 거 아니지. 하루 전에 했는데요. 아, 어제 했는데. 어제 했다고? 죄송해요. 저도 어제 했어요. 그것도 미신을 했다고? 우와. 미신 나 안 하네. 어제 게임 한 사람 손. 하이. 얘들아 그냥. 자. 그냥 오버워치 닉네임 로다삼지로 바꿨어요. 아 진짜? 네. 그럼 아까 먹겠네. 이거 그 와중에 한번 갖다 놓을 수 있어? 얘들아 정말 너희가 자랑스럽다. 어디 가서 수업 선생님 나라고 하지 말고 지우민 지웅쌤이라고 할게. 지웅쌤 어 그냥 아무거나 불러. 아무 거예요 쌤? 아니 형은 위험한 발언. 자 마지막 문제 함께 풀고 질문 받고 너희 공부할 시간 줄게. 마지막 문제 월평을 봐야지. 공부할 시간 어 월평 봐야 될 거 아니야.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응. 몇 번이에요? 얘들아 보지 마. 14번 한 개 있던데? 도형 문제 한 개 있더라고. 어? 그렇지? 뭐예요? 도형 문제 하나 있더라고. 도형 문제가 이 유형인가 아니면 그 앞에 거 유형인가? 몰라 그런다고. 아 그럼 네가 판단해 야지 맞지? 딱 봐도 이거야. 한다. 야 내가 설마 그걸 해도 되겠냐? 네 맞지? 나는 너희가 못 보길 바라는 사람이야. 진짜요? 당연하지. 그럼 제가 쌤의 그 소원을 이뤄드릴게요. 야, 봤지?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충분히 이룰 먹은 것 할 수 있다. 자, 아무튼 얘들아 이거 마지막으로 풀어볼게. 네. 이거 14번 풀까 15번 풀까 했는데 14번이 낫지. 15번이 좀 더 쉬워 보이지? 쉬워. 오. 야, 선택해라. 윤서야, 14번 풀까 15번 풀까? 뭐가 더 양이 뭐가 더 상냥하게 생겼어? 15번이요. 15번.
그럼 14번은 너희가 엄마손잡고 하시고. 네? 너 선택이 잘못했어. 야 이 새끼야. 야 14번 해야지. 14번이야. 아니야 근데 15번 쉽다 어려워.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어렵잖아.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쎄. 아, 맞지 어디 해야 돼. 맞아 그렇지. 공부할사람이 해야지. 한다? 질문 가겠는데. 야 한다? 얘랑 얘랑 수치라는 거 이제 한번 해보는데 야 몇 배씩 늘어나냐? 3배. 3배씩 증가하지? 그러면 개수 증가 등비곱수네? 네. 그래서 1-RK분의 A였지? K가 3. 어, 해가지고 이제 초항이랑 갈문비곱 하면 게임 끝이야. 맞지? 이렇게 쓰고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자. 네. 뭐 해야 돼? 일단? 원이니까 보조선 뭐예요? 보조, 최대 보조선 뭐 같지? 어이, 뭐야? 맞지? 그래서 이기도 맞지? 당연히 무게 중심이겠지. 그래, 다음 기스는 극혐인데. 다음 또 어떤 부조선 구해야 돼? 아우 저 원하고 원이야. 그렇지. 원의 중심은 원이 정도가 있는 거 확인해주는 거지. 그리고 몇 대야? 나 잃어버렸는데. 잠시만 있어. 어. 잃어버렸어. 맞죠? 야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얘 무게 중심이래 대현이가. 당연히 무게 중심이지 이건. 맞지? 그쵸.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겠네 길이. 구하자. 아 2대1. 어 한 명의 길이 몇이냐? 6이요. 6이면 아 그 이걸로 하자 그냥 귀찮으니까 맞지? 그리고 길이가? 3. 그럼 이거는? 1. 아, 1. 이거는? 루트 3. 루트 3. 맞지? 그럼 얘는? 2루트 3. 루트 3. 맞지? 됐다. 어? 뭐야? 그럼 얘는? 끝났네? 2대 1? 부채꼴에서 똑같은 뺀 다음에 6. 그렇지. 부채꼴에서. 부채꼴에서 빼면 되잖아. 맞지? 이 부채꼴에서 계속 나오는 아이디어네. 넓이에서 넓이대. 이 부채꼴에서 이 직각삼각형 빼면 얘는 안 보겠네. 그 6대. 그 6개. 그렇지. 그게 초항. 끝. 네. 어? R이 뭔데? R이 문제네, 맞지? 네. 근데 끝난 거 아니야? 아, 예, 그니까. 얘가 공기잖아. 네. 근데 얘 길이 우리 알잖아, 이거. 네. 맞지? 이 길이 알잖아. 네? 맞지? 네. 우리 알잖아. 이 길이 몇이지? 3. 아, 근데 이게 그냥 2루트 3이네? 600이 근데 600이 4학년. 네,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지러운데? 하여튼 이거 2루트 3이지? 네, 2루트 3. 어. 맞지? 왜?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2루트 3이잖아. 6에서 2루트 3 빼면? 그러네. 600이 2루트? 3. 3. 끝났다. 그래서 어, 6대 6 마이너스 2루트 3이 닮은 거.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날개 비그? 겁나 쉽지? 네. 할 수 있겠지? 멋있지. 제곱하는 거 맨날 까먹는 거. 연습해? 네. 연습하라고. 어, 금방금방 할 수 있어. 너무 같아. 새로운 게 없어. 이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거 개수 중 같은 미국수 이거. 아 끝났지? 자 끝났습니다. 자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시고 반드시 그 준 개념 노트에 밑줄 치면서 형광펜 치면서 외우는 거 잊지마. 어 그리고 너희들이 잘 안 보였던 도형들은 별표 치고 다 외워야 돼. 예. 아 지하 그리고 머리통 돌린다요. 질문 뭐 자기가 자기 질문 아니면은 이제 어 공부해 얼병 공부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자 너기출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너기출은 질문 유다시 18번 유다시 18번 유다시 18번 사인 세트가 나무가 사인 유다시 18번 7-7번 7번. 또 이건 왜 이건 나, 나, 내가 봤을 때 네가 틀면 안 되지. 또 8-6번 8-6번 어 또 왜 월클인 척하냐? 아, 자기 질문이야. 야 자기 질문 적어놔야 돼. 자기 질문 적어놓고 자기 질문 또 봐야 된다. 센 질문. 센 질문. A B C 해주세요. 어? A B C 그거 못 풀었어. A B C가 뭐야? 센. 너기 줄 A B C. 조건 아니 센에 A B C 있어. 순환소수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 215. 내가 순환수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센 215 하겠습니다. 215번. 네. 자꾸 0 나와요. 센 215번. 아, 또. 센 둘러 센. 센이 지역적인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냥 센 지금 없어? 있잖아. 없어? 이거 말고. 어. 순환소수 어떻게 쓰지? 순환소수 어떻게 쓰지? 나 순환소수 봤을 때 다 별표처럼 왔어. 0. 0, 2, 3, 4 이거 땡땡. 이거. 이거를 분수로 9,900. 공식? 공식? 소수점 이하만 되는 거다? 소수점 이하만 되는데? 232 땡 개수만큼 9 쓰고 땡 없는 것만큼 0 써주고 괜찮아? 그리고
분 6억 그대로 다 써주고 그대로 다 써주고 애기 땡 없는 거 빼주기. 아 끝. 오케이. 아 될까? 오케이. 아 세세봐. 어 세세 좀 봐. 세 없어 없어. 일단 없어? 오 저 이거만 저 영출만 불꽃이네. 잠깐만 조금 기다려 이대 주면 빨리 좀 자기 좀 아니면 공부해라. 몇 번부터지? 7-7. 근데 공부할 시기가 없는데? 너기 출도 있잖아. 너기 출이 괜히 유적이잖아. 아. 7-7번? 있구나. 어, 할게. 뭐가 뭐야? 그 0, 저기. 어, 뭐가 뭐야? 저기 0. 아, 얘 0이다? 네. 괜찮네. 하자. 리미트 n, an,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n 제곱 플러스 1. 몇이다? 0. 0이다. 어. 무서워. 아, 그래가지고 이거 이용해가지고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어, 이거 맞지 않을까? 어. 모르겠어. 그거. 얘 쓰려고 하나? 아니요. 그 극한의 기본 성질을 못 쓰네? 네. 그래서. 그래서야? 쉬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치환하는 거야. 그럼 bn은 수렴하거든, 0. 근데 얘 치환했잖아.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an이야, bn이야? an이에요. 그렇지, an이지? 그래서 당연히 an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 수 있겠지? 그래서, 자, an에서 정리하면은 an은 얘 넘겨. 이게 넘겨. 맞지? 그리고 뭐로 나눠? n으로 나눠도 되겠냐? 바로 암산할게. 그러면은 n분의 bn 더하기. 얘 n으로 나눴으니까 2n 플러스 어, 2n 제곱 플러스 n분의 n 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어? 괜찮을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가 발산하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게 외우죠. 이 아이디어를. 될까 그러면? 예. 어, 그럼 얘가 어? 얘 어디로 가? 얘 수렴하지? 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잖아. 근데 b는 어디로 가지? 0. 0으로 가니까 무한대 분의 0은 뭐지? 0. 0. 얘는? 0. 2분의 1. 어, 2분의 1. 그렇지. 그래서 a는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저기 다섯 개 되면 되겠네. 되겠지? 어떡하니? 얘들아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연습해. 절대 걱정. 아, 그거 마스터했습니다. 어, 마, 그거 마스터했습니다. 그거 그거 마스터했어요. 절대 국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저 그거 딱 종문제 풀어봤는데. 아 진짜? 때려쳐. 아니 그림표만 그려봐. 절대 국적보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풀은 게 아니라 그래프를 딱 두 개 그려봤는데. 인정. 어, 그거 모르는. 그러면 응꼴 푸는 거는 응꼴은 당연히 나오겠지. 로비. 근데 응꼴 푸는 거 다섯 개 날려줬잖아. 모블란 자살해야. 혀가 오케이. 혀가 그냥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깨물어 그냥. EX가 1로 분산하지. X는. 혀 혀 자르고 자살해요. 어 그래. 걔 점수 다섯 개 뭐 달고 죽어. EX. E. X? 어? 그게 되는 거예요. 8-6번. 아니 왜 그때 나왔어. 자, 최소가 빨리 X. 이상하지. 거려. 그럼 E. EX는? E. E. M분의 1. X파는 이동했대. M분의 1 평행 이동했대. 모르겠네. 2분의 1이라고. n분의 2로 평행이 될 때? 보이나 그래? x 제곱은 진짜 모르겠어. 뭐야? 이게 ln이거든? 괜찮나? 네. 어, p라는 구조선. 원의 중심과 원위의 점을 잇는다. 괜찮나? 어. 반지름의 길이가 혹시 나와있나? 반지름의 길이가 없나? 뭐 없어? 반지름이 있을 것 같은데? 어, 1이야 반지름이? 그리고 해석아 이건 알지? 얘 지금 정확하게 얘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얘는 완벽한 대칭 구조겠지. 대칭 구조야. 그러니까 어? 여기에 길이가 n분의 2인데 아 대칭 구조라니까?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그렇지 n분의 1인데 그렇지. 해석아 이게 끝났네?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대각선의 길이에서 얘 제곱을 빼면 되겠네? 맞지? 어 이게 ln이야. 아 이게 2분의 1 ln이야. l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하면 되겠네. 어 그래서 ln은 2 루트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을까? 어 얘 제곱해가지고 넣어서 계산하래. 자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얘 제곱하라고 그랬어. 얘 제곱하면 4에 1-n제곱 분의 1인데 거기다가 얘 제곱했으니까 n제곱도 곱해줘야 될 것 같아. 괜찮냐? 어, 여기 안에 넣어줄까? 이렇게 넣잖아? 넣으면 이렇게 되네? 4에 n-1 그리고 n+1 분의 1. 괜찮냐? 어, 이거 계산 수 있냐 이제? 네. 어, 끝. 또 어려운 거 없지? 그러니까 필연의 구조선. 어, 필연의 구조선 구하면은 그냥 끝난다. 어, 대칭구조, 평행이 동이니까 그 두 개 이용하면 끝. 아, 쌤. 어. 저 질문 추가할게요. 근데 유리한 스크립. 뭐, 그 요리, 메뉴 추가하니? 뭘 추가한다고? 유리한 스크립 뭔가. 유리한 스크립 저 알려줬잖아. 와전모 진짜 와전모. 그러니까 그 정근선 두 개예요. 어, 정근선. 어, 뭐예요? 나도 영 안 된다. 나도 이거 중요해. 이렇게 입과생이 아직도 유리한지 모르고. 구 영 안 된다고. 야, 9-18번. 야, 9-18번은 대현이냐? 네. 대현아, 9-18번 할 수 있어, 뭐야? 네? 9-18번 할 수 있어? 말했으면 안 돼, 0+0. 해? 답을 해. 저게 9분의 어. 9분의 어. 1. 어. 99분의 10. 어, 맞아.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각이 틀리거든? 이런 거. A1은 9분의 1인 거지. 네. 그리고 A2는 99분의 네. 7인 거지. 네. 뭐 별표치고 이 정도 수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을 수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 어떻게? 10의 1제곱. 10의 1제곱 빼기 1. 이렇게. 얘는 10의 네. 제곱 빼기 1. 얘는 10의 3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n번지항이 10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의 감각은 있어야 돼. 될까? 어. 9를 봤으면은 기본적으로 네가 사고해야 될 그런 것들이야. 대안돼. 돼? 응용에서 이런 것도 있어? 3이랑 33이랑 333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거 등장하면 어떻게? 3분의 1을 밖으로 빼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시 9가 이렇게 되거든. 괜찮아? 그럼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수의 감각이니까 이 정도 알고 있지 알겠지? 이거 일반화만 돼. 이거 일반화만 돼. 됐다? 그러면 얘 끝났어 이제. A1이 9분의 1이고 99분의 10이잖아. A3 항상 이 수열은 규칙성이 중요하니까 얘기를 알려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어. 괜찮냐? 어, 이렇게 되는데 어. 만들자고 이거. 일반항 만들 수 있다고. 일반항 뭐겠어? 10의 어. n제곱 어. 1분의 10의 어. n-1 쓰면 그렇지. 10의 n-1 그렇지. 이렇게 일반항 만들 수 있으면 저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아. 아, 맞다. 제일 중요하고. 됐지? 그럼 이제 끝났고. 좋겠어요. 어? 좋겠어요. 왜 좋겠어? 너무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워? 네. 그렇구나. 끝이 계속 많은 거잖아. 그거 네가 중간에 한 번 빼가지고 맞지? 심하고 열심히 논 그런 거 아니야? 어. 아니, 세상에 무슨 그 랭크에 올릴 게 있다고 봤어. 아, 뭐였지? 215. 어, 215는 뭐가 질문인데? 아니, 고대에서 0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네. 이게 어떻게 0이 나와? 말 되는 소리를 해. 아, A, B, C 중에서 뭘 해주면 되냐? 잘못했네. 어, A, B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야? A를 해볼게. 네. A는 몇 나왔어? A 0이요. 아, A 0이 나왔어? 네, 그래서. 어. 망했다. 아, 해볼게. 자, 그럼 얘가 있잖아. 당연히 아내가 뭐 등비수열도 아니고 맞지? 네. 뭐 등차수열도 아니고 우리가 소거형도 아니고 당연히 뭐 해봐야 돼? 1부터. 그렇지. 규칙성을 찾는 단원이잖아. 여기 넣어볼게. 그럼 얘는 얘 그냥 얘를 AN이라고 잡고 AN 잡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한번. 어, 노가다표를 쓸게. 노가다표. 1, 2, 3, 4, 5. 네, 삼각함수가 주기가 2파이니까 8개 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자, 1루면 0이네? 맞지? 어. 2루면? 마이너스 3루면? 어, 마이너스 3루면? 어. 3루면? 0. 어, 0. 아, 홀수가 0이구나. 네. 어. 4루면? 16분의 1. 어, 16분의 1. 장난해? 근데 뭔 0이야? 얘는 극한이 아니야, 극수지. 이걸 더해나가는데 어떻게 0이네? 그렇지. 왜 사람이야 진짜. 어. 등비국수잖아. 등비국수잖아. 비를 먹으러 와.
일단 1리터 아 진짜 토 나오네 진짜 이거 저 이 주먹 때릴까 진짜 가끔 보면 유인보 더 넣는 것 같아 진짜 아이스 우린이 뭐야 극한이 아니야 수인의 극한이 아니야 아, 그래서 비도 연 나왔구나 정말 재밌다 맞지? 네 재밌지 뭐 당연히 1반항은 당연히 영으로 가겠지 1반항을 구했네 야 끝났대 끝났네 응? 하나만 혹시 됐다 잠깐만요 문제 안젠드 세타를 2분하면 세컨드 제곱 세타 시컨트 제곱 세타 그쵸 세컨드? 세컨드는 뭐야?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야? 시컨트 시컨트 왜? 말을 저렇게 하네 어이씨 대현이 세컨드도 있어요 또 있을 거 봐봐 콘탄젠트를 2분하면 마이너스 컷인 거 같아 콘탄젠트 2분하는 거? 네 그럼 마이너스 컷인 거 같아 어딨어 또 어딨어 완전 좋은 개념도 있잖아 그치 지수함수가 우리가 나 빨리 빨리 공부하자 언제 보면 돼 우리 지금 봐요 아니야 시간도 줘야지 못 보는데 근데 지금 아니 왜냐면 시험 보기 전 이 순간이 사실은 너희의 뇌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많이 외워줘 진짜 최대한 이 순간을 즐겨야 돼 재밌다 빨리 고통스러워요 쌤 유현아 니 문할 줄 알지? 근데 안 외웠는데 너 나랑 미분 적분만 알지? 너 만약 미분하는 문제 적분하는 문제 틀면 뒤져 네 적분까지예요 어? 아 적분 안 나오는구나? 아 적분 아니네 미분하는 것만 그러면 미분은 쪼가서 미분 미분까지 딱? 미분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적분법 나오기 전까지 도함수의 활용까지 활용까지? 도함수의 활용까지요? 당연하지 그럼 2계도까지요? 도함수의 활용하면 절대 그렇겠는데 2계도도 나와요 글쎄 그건 몰라 2계도 극대 극소 나 다 안 봤어 도함수의 활용인가 절대 극대 극소가 보니까 극대 극소가 안 나올 수 있을까? 어디까지? 제가 그 부분을 하나도 모르겠다 거긴 모르겠다 도함수 활용 원투쓰리 다 모르겠어 근데 적분 나오기 전까지 이거 다 틀려야지 뭐 어떻게 근데 저도 강의 보고 내가 오라 그랬지 아, 강의 봤거든요. 그리고 쌤한테도 왔거든요. 와서 문제도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네. 다 까먹었어 이제? 네. 쌤 저 너무 빡대는 것 같아요. 야 원래 다 그런 거야. 기억하고 있나? 아 너희는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야 그거 안 까먹게 평소에 복습하는 게 당연한 자세인데 물론 난 안 그랬어. 나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쌤 수능 전날에도 PC방 가셨다면서요. 어 맞아 근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못 가. 하지만 선생님이니까 깔 수 있어. 인정. 꼬우면 선생님 하면 되거든. 인정. 맨날. 이게요? 자 지금 첫 바퀴 아니 두 번째 바퀴 원래 두 번째 바퀴부터 공부 제대로 하는 건데 야 그래도 어떤 시험이든 못 봐도 되는 시험은 없는 거야. 모든 시험은 다 잘 봐야 돼. 음란방위 테스트. 딱 8분 줄게 어? 아니야 8분이야 음란말이라고? 유리함수 그리는 거? 대체 언제까지 유리함수 그리는 법을 아니 그래서 무리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예 유리함수는 못 외우는 거야? 예 꼭 아, 그려야 돼? 자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꼭 그려야 돼 근데 자살 안 할 거야 자살 해주면 안 돼? 와점 뭐 야 볼록성도 몰라 와점 뭐 볼록성 맞아 이게 뭐가 영보다 작으면 몰랐어 넌 새끼야 저거나 봐 맞아 뭐 Y절편 그냥 Y절편 맞아 정근선 R을 몰로? 맞아? 네 얼마나 정근선 쓰는 모양 근데 모양은 필요 없다 그랬지 내가 사실은 다 지금 알려주지 이분 앞에 있는 이 4장 Y절편 미분법은 뭐 되잖아 여기 이거 넣어봐 여기 보이잖아 원세 활용 내가 봤을 때 이거 0,2 0 그래프 그리는 그냥 머리로 짱 정근선은 X2 이거 0대로 넣어 Y도 여러 가지 방법에 아 그리고 그 이쪽에 양수면 이렇게 맞아 이게 양수면 맞아 이로 맞아 음수면 이렇게 맞아 근데 만약에 가부수 가부수요? 어 그것도 있어요? 가부수 X-2분의 이런 거잖아 2x+4 아 그거 나도 밑에랑 똑같이 만든다며 나도 그렇지 나도 되고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냥 바로 그릴 수 있다고 그 와전 못 쓰면 정근선 뭐야? 정근선이 X지 또 Y 이거야 계속 2? 이거 됐다 그릴게 봐봐 네 그리면은 원래는 이거 대분수로 바꿔야 하면 그거 나올 거 아니야 네. 안 해도 된다고 Y절편 쓰면 얘 X가 2가 있으니까 이거 맞지? 네 그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0 넣어보라고 0 넣으면 되잖아 0이요?
마이너스 2? 어. 그러니까 여기 지나야 된다.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굳이 배분수로 바꾸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네? 나 상식이 없어. 선생님. 어. 그 음함수 미분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서 하면 그래 음함수 미분 EX로 그 LNX에다 하면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은 자 Y제곱은 R제곱 해볼게 네 원점 그라는 부분으로 원점 아니고 X 플러스 2랑 X 0콤마 1 자 XL에서 미분 할게 X 미분 X 미분 우리 X 미분 하면 돼 플러 EX 플러스 2야 맞지? X 플러스 2야 2야 얘도 X 미분이라 그랬지? 2이걸 어 미분해 일단 2와 2로 Y 라인 그렇지 와이프 라인 그렇지 알아 이렇게 근데 얘 상식이 없어 없음 상식이 없어 이렇게 첫 번째 방법 괜찮아?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몰라서 모른다 아 dx dy 이모 할게 그치? dy dx 자 이거 x에서 미분할게 얘는 그 ex야 맞지? 네 근데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래 알 써놓은 거 같은데 이거? 맞지? 네 x에 미분하래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서 신경 아 그러니까 이거 바로 바뀌 그냥 얘는 그냥 바로 미분하고 변수가 다를 때는 dx분의 dy 써주기 네 괜찮나? 어 그래서 는 여기 이렇게 해도 괜찮고 괜찮나? 아니 세 번째 적분법에서 우리가 치환적분에서 음함수 미분법 변형을 살짝 배웠었거든? 그게 뭐였냐면은 기억나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 미분하면 뭐였더라? 뭐 ex dx라고 했었고 얘는 1dt 이런 게 나오지? 플러스 1 맞지? 네. 근데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 변형인데 어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그냥 귀찮으면 적분법이랑 헷갈리기 싫으면 얘 EX 미분하고 DX랑 써도 돼 그냥 각자 미분한 변수에 대해서 DY, DX 붙이면 된다 근데 얘도 EY, DY 해주고 는 0 하면 다 똑같아 이거 맞지? 이거 DX로 나누면 이거 DX로 나누면 얘잖아 X 빼기 1 그러니까 그거를 아.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X 빼기 2인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 X 여기서 뭐 1,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즉 F'1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괜찮아? F'1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미분했지 맞지? 미분했잖아 이거 미분했잖아 그러면 얘가 미분 계수라고 얘가 도함수 그럼 여기다 1 넣고 1 넣으면 그때 미분 계수 나오는 거 그 음함수로 판정할 수 있는 그 음함수 아 이건 보면 음함수다라는 게 있잖아요 어어 그 정의를 모르겠어요 어, 음함수의 진짜? 정의를 말했잖아 Y에 Y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가 다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으면 네 양함수 이게 양함수예요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다 양함수들인 거고 맞아? 근데 Y가 X들이랑 막 같이 섞여 있어 이렇게 아 섞여 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함수 근데 이거 그거를 아 X를 이항해서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양함수가 되잖아요? 그건 무리함수가 되잖아요? 어 그건 무리함수지 그럼 그건 양함수 꼴을 바꾼 거지 아 그렇게 해서 어. 또 풀 수 있어요? 어 풀 수도 있긴 하지 근데 있잖아 세상에는 이 음함수 꼴을 양함수로 못 바꾸는 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 맞지? 예를 들면 이런 걸 그럼 어떻게 바꾼 거지? y 세제곱 플러스 뭐 y 제곱은 더하기 뭐 x 제곱 플러스 2는 0 많이 나왔어 그럼 y 어떻게 바꾼 거지? 못 바꾸죠 못 바꾸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못 바꾸는 꼴이 많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음함수 자체로 미분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지 맞지? 저거는 3y 곱하기 y 프라임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에 따라 다르지 x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3y 제곱 y 프라임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쌤 아 대각 공식 한 번만 넣어주세요 아 그래 대각 공식 그럼 아 혹시 어 로피탈은 는콜이나 무한대분에 무한대분 할 수 있죠? 어 근데 무한대분에 무한대분 나올 일이 없으니까 는콜만 어 오케이 싸고 풀고 싸 뭐라고 뭐 코코만 쌌어 어 싸고 풀고 싸 사인 EX는 일말탄탄 뭐더라 이 사인 X 코사인 일말탄 나누기 괜찮아 일말탄탄 어 코사인 EX 일말탄탄 탄풀탄 일 아 여기 아 이 아 사인 제곱 아니 나도 아 이코사인 플러스 제곱 x 마이너스 한대 플러스 비면 일 한대 한대 x 비면 일 한대 한대 x 비면 일 한대 반쯤 포기한 거 같아 처음에 이렇게 시험 망쳐도 몇 번 하다 보면은 뭔가 딱 트이는 그 시점이 있어 코사인 코사인 한대 사고 플러스 시간 좀 없잖아 아 이코사인 풀 이거 a 플러스 b 아요 A 플러스 2일 때 사고 풀 저 좀 아요 코사인 아 이런 풀풀이 뭐 코사인이랑 풀만 코코만 썼어
합시다. 이제 1분 남았는데. 빨리 해보자. 제 몇 시부터